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마켓리더 다시 이제 만나 뵙습니다. 아, 정말 시장 강합니다. 요즘 같으면 회사 왜 다니냐 소리 정말 나올만합니다.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최근 시장 전체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은행업조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달라진 이유는 한국은행 아직도 배당 성향 낮은 이유는 한국은행이 아니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은행이란 말씀이죠. 은행주 투자 매력도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예. 지난번에 5월 27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한번요 보고서 내셨죠? 네, 냈습니다. 예. 뭐 요즘 장에 뭐 안 가는 종목이 어디 있냐 하겠지만 그때 예. 이후로 날아가는 것 같던데 은행 업종이. 예, 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예,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컴백해서 2018년 네. 예, 섹터를 맡은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은행을 예,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예, 그랬더니 과거의 경험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큰 트렌드의 변화에서는 이제 좋은 수익률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께서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비중을 늘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좀처럼 그 소외받던 이쪽에 네. 은행 업종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주식의 수익률이 아주 큰 폭으로 나는 그 시점은 절대적으로 회사가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네. 오히려 이제 나쁜 주식이 그 원인들이 해소되는 국면 이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동안 은행주에 눌려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최근 한 달,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시점을 총선 이후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에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정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시장에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앞서서 예. 우선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차트인데요. 은행주가 일반적으로는 늘 시장 대비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특정 국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대략 두 국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 보시면 2008년 이때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예. 차트를 그린 건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죠. 어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상승 국면 접어들면 네. 시장 대비 높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실제 예. 절대 예. 수익률 기준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44%가 지수가 오르죠. 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기조가 이제 부양 기조로 전환할 때인데요. 특히 이제 부양책이 성공적으로 이제 시현될 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양책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유동성이란 뜻은 사실상 대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유동성 확대 정책을 예, 취할 예, 때 예. 은행이 그 수혜를 입고 높은 초과 수익률을 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사실은 2014년 7월부터 최강한 경제팀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취했는데 네. 그 효과가 이제 대략 2010년부터 나타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대출도 증가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빚내서 집사자였잖아요. 빚내서 집사자.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고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국면이 초래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 1년 동안 한 70% 이상의 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는 거의 30%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지요. 예, 그만큼 은행주는 보면은 위기 국면 이후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향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어찌 보면은 최근의 상황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 아닌가 그래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 상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상승할 시점이 되었구나 이렇게 감지할 수 있죠. 그럼 정책 기조가 뭐 어떻게 바뀌었길래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취했다. 사실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펀더멘탈은 사실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돈을 뭐 상당히 많이 이제 풀었던 부분들이고 이 수혜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대략 직접적으로는 12조 원 풀었고요. 추가적으로 10조 원을 풀었으면 22조잖아요. 네. 서울시가 또 5조 원을 풀었고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1조씩을 풀었기 때문에 대략 합치게 되면은 못해도 30조가 넘는 자금이 단기적으로 단 3월부터 한 5월까지 돈이 풀리게 된 거예요. 네. 근데 2016년에 돈 풀 때는 돈의 푸는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돈을 배분하는 그 주체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주체가 그때는 은행이었습니다. 예. 단지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고요. 네. 그 의사결정은 은행이 결정을 했으니까 은행이 결정한다면 가급적이면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고소득층에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이거를 다 개입을 해서요. 심지어 10등급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돈은 훨씬 더 중하위 계층의 사람들,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출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면은, 아마 사용처가 상당히 제약을 받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꼬리표를 달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자금 갖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근데 돈이 최대 지금 1인당 7천만 원까지 돈이 나갔고요. 평균은 4천만 원 나가고요. 네. 그게 대략 저희가 추정해 보면은 7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요. 여기서 질문이 바로 추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환경만 조성하고 어디에다 대출을 할 것인가는 은행이 알아서 하면은 이른바 은행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안 떼일 만한 데만 줬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자, 돈 줄게. 꼬리표 달지 말고 돈 필요한 데는 다 대출해줘.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요.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예. 그때도 정부가 책임질라나? 은행 보고 은행 부실 아닌가 그런? 예. 이번에 할 때 대부분의 자금들이 정부가 보증한 자금들이에요. 정부가 보증한 자금이다. 그러면 뭐 은행은 앉아서 헤엄치기네. 앉아서 헤엄치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땅 짓고 헤엄치기. 땅 짓고 헤엄치기. 일부 이제 3.5조 원을 은행이 이제 자체 신용도에 의해서 자체 리스크로 이제 대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매우 소극적으로 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간 거는 대부분 정부 보증 자금들이 나갔어요. 어련하겠습니까 은행이? 뗄 만한데 어디에 돈 빌려 주는 데입니까 은행이? 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선은 숫자 측면에서 사람 수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된 거고요. 혜택을 받았고. 예. 그리고 아니 혜택 받는 건 알겠는데 은행이 돈이 되냐고요. 은행이 돈이 되냐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은행이 돈이 되느냐 이거지. 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이 유동성이
이제 1인당 평균 4천만 원, 많게는 7천만 원의 자금들이 소규모 자영업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실제 필요한 거는 500만 원, 1000만 원일 텐데 7천만 원 이상 갔다라면 그 돈에 남는 잉여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우리 뭐 대다수의 컨센서스는 예, 10년 만에 오는 투자 기회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직접 투자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주식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이유로 차트를 보시면요. 예,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예, 예탁금 증가와 순매수의 증가와 예, 은행의 대출 순증과 상당 부분 관계가 있죠. 네. 예. 예. 형, 개인의 고위 현금 플러스 대출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만큼 지금의 현 상황은 뭐냐면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상당 부분 증시로 흘러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예. 자산의 상승을 야기한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2016년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웰스 이펙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유동성 정책에 의해서. 예. 다만 성격은 그때는 부동산이 먼저였고요. 네. 예, 지금은 주식이 먼저고요. 주체는 그 당시에는 부유층이 주체고요. 고령층이 주체고요. 지금은 예, 젊은 사람들, 자영업자가 주체입니다. 저소득층, 중하위 계층입니다. 따라서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떻게 됐냐면 2016년도에도 집값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오릅니다. 자산은 서로가 상호 이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좋아진 현상이 나타나요. 다만 특징이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 예, 이게 중요합니다. 주체가 지금은 중하위 계층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청약, 아파트 청약, 그 다음에 저가 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 이런 중심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요. 이런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서영수 이사님이 큰 인사이트를 주시네. 네. 이런 정책은요. 한번 정책을 취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정책이 계속 돈 푸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증시의 상당 부분 예,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더욱 그럴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펀드멘탈에 이제 은행의 펀드멘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할 텐데 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로 증권사를 갖고 있죠. 예, 그렇죠. 네. 증권사의 리스크,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3대 리스크가 있죠. 보면 네. 사모펀드, 부동산 PF, 네. 예, 그 다음에 ELS죠. 예, 이 세 가지의 리스크 중에 우선 부동산 PF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ELS는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고요. 사모펀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시간 돼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예, 충당금을 강화한다 이런 걸로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지금 상당히 수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면은 말씀드렸듯이 예,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규모 자금을 대줬잖아요. 대출을 네. 줬단 말이에요. 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영업자라는 건 사실상 광의의 예, 가게죠. 예, 가게. 예, 네. 가게 중에서도 예, 사실 힘든 가게들이란 말이에요. 예, 채무 상황이 어려운 가게들에게 대출을 줬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계 부채를 그동안 여태 정부는 지난 정부부터 그동안 보면은 경기 부양을 하는 목적으로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가계부채를 키워왔고 그 가계부채는 은행이 대부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번 기회에 상당 부분 정부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두 번째 정부와 은행이 공동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리스크가.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계부채를.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정부가 예, 방관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구조조정 해야죠. 유동성 이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점 더 예, 좀 더 이제 연착륙이랄까요? 그런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오늘 뭐 잘못하면
애초에 준비했던 질문 다 소화 못하고 코너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착륙이란 말씀 참 좋은 표현인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이렇게 허겁지겁 돈을 푸는 이유가 그 연착륙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자빠지면 안 된다. 뭐 그건 차원인데 그것도 그래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출했다. 전부 침소봉대하거나 전부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운영자금이 아니면 당장 이 요 몇 달 완전 셧다운 기간에 정말 그 가뭄에 단비처럼 유용하게 쓴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상당 비중이 이 돈 없어도 나 사는데 할 만한 데에 많이 갔을 거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증시로 뭐 부동산으로 가도 상관없는 꼬리표 그렇지. 없는 돈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안 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대출을 할 때 네. 정말 어려운 그래서 자금 사정이 부족한 자영업자를 선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그걸 예. 못했어요. 다 줘라 그냥. 예.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예.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자금을 반드시 자영업자의 운영 자금만 써라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위 계층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예.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천만 원, 이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자금을 주게 되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죠. 큰일 났다. 이 장 빠지면 큰일 나겠다. 거꾸로 장 빠지면 안 되네. 여러 죽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야? 우리 지금 그 이제 기준금리가 0.5까지 왔는데. 예, 예.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사님은? 그러니까 이대로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최근 말고요. 이전에 바뀌기 전 이대로만 쭉 간다라면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예. 그것은 그런 이유로 한국의 은행주가 네. 예, 계속 예, 하락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반드시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요? 예, 저성장을요. 네. 저성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왜 미국은 왜 유럽보다 예, 어떤 대출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시장금리도 높을까요? 예. 유럽보다 경기가 좋아서 아닌가? 경기도 좋지만요. 네. 예, 경기가 좋다는 것보다는 더 이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미국이 유럽이나 한국보다 높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빨리 예, 한계 기업들을 퇴출시켜서 네. 경쟁의 환경을 나름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예. 예. 이번에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데 가장 바뀐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어려워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조건을 걸은 게 뭐냐면 우량 기업, 그러니까 문제 없는 기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은 지원하겠다. 근데 그 이전부터 이자 보상 비율이 2년 연속 1배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한계 기업은 지원 안 하겠다. 그런 기업들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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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 상당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다시 말하면 정부의 그동안 정책이 모든 기업 살리기 예, 이런 정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것도 다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정책의 부작용이 결국에는 저성장과 그리고 제로금리거든요. 이거를 끊겠다는 게 정부의 이번에 정책의 방안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성공할지 또는 이게 이제 실제 잘 오랫동안 집행할지는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중대한 변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거보다 좋은 굿뉴스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은행들은 지금 뭐야 금리가 조금은 높아야 그래도 그 이익을 낼 만한 찬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간접금융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2%면 중개비용을
예. 아무리 적게 해도 1% 받아도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 뭐 예. 저기 크레딧 코스트 빼고 예. 뭐 하면은 수익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방법이 안 돼 없는 거죠. 예. 지금 저거는요. 우리 은행들 충당금 쌓는 거하고 배당 성향도 아예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사님. 그렇죠.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네. 이제 할인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배당에 있습니다. 배당. 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제외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은행주가 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싸지 결국...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국의 은행이 예. 예, 배당을 다른 나라 선진국의 은행에 비해서 대단히 적게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글로벌 은행들의 배당 성향은 거의 대부분 다 100%가 넘어요. 자사주 매입까지 해서. 100%? 예, 100%가 넘어요. 아니, 지금 배당 성향이 100%란 말씀은? 예. 이익 난 것보다 손님, 저희 고객들한테 가는 게, 투자자한테 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은행은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제도적 환경에서 최대한 이익을 내고 그거를 투자자에 돌려주는 게 기본적인 예, 사업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 모델에 한국은 어찌 보면 위배된 거예요. 예. 은행은 성장주가 아닌데 배당 성향을 30% 하고 있으니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나라 은행들은 디스카운트가 되었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예. 우리는 직접적으로 본다라면 그거를 정부의 규제로 얘기하죠. 네. 예, 정부가 예. 규제가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보다는 정부가 예, 한국의 은행을 경기 부양에 이용하다 보니 대출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충당금을 적게 쌓을 수밖에 없고 다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니 배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최근 들어서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 은행에 대한 경기 부양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 대신 너희들 충당금 많이 쌓고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예, 상호펀드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이게 이제 최근 달라진 그림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뭐 벌써 시간이 다 그거 해가지고 그래도 뭐 많고 많은 그쪽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유망 종목이나 아니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찍어주고 마무리하시죠. 예, 이제 하나만 지적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근데 변화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은행입니다. 그래. 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추궁하고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자본 비율을 올린다. 배당을 적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당장은 예, CEO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예, 시장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걸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충당금을 쌓고 자원비를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은행들은 시장에서 환호할 겁니다. 예, 그 시장에서 환호하는 은행들 예,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따라갈 것을 어쩔 수 따라가겠죠. 네.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요. 그런 종목 먼저 예, 팔로워가 아닌 예, 먼저 움직이는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은행들을 사게 되면 앞서 끌고 예, 가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신한지주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부분들은 팔로우 하고요. 정부의 정책도 계속 팔로우 해서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될지는 네.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사님 오늘 앞부분에서 저는 뭐 좀 재밌게 들었고 네. 예, 뒤에서 준비하신 종목 몇 개 돼 있었는데도 딱 하나만 언급하고 가셨네요. 리포트 자주 보라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내용 리포트에 있으니까 네, 리포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갖다 주신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 예. 이 금융허브 참 오래된 구호입니다. 아직 예. 일본 동경도 못하는 걸 우리 서울이 한번 해보겠다는 저 꿈은 오래됐는데
유동성 장세가 이제 그 성공하려면은요, 예, 주가가 안 빠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예, 리레이팅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호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